안녕하세요. 올드 오토모빌 천안 본점입니다. 카니발 차량이 이제 2022년 신형으로 출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전 카니발하고 새롭게 바뀐 2022년 카니발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신차 패키지 작업 내용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엠블럼 부분이죠. 예전 모델은 이제 동그라미 형태에서 이제 기아 레터링 자체가 구형 레터링이었는데 이제 신형 엠블럼 이렇게 레터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뒤에 쪽도 마찬가지로 LED 테일램프 부분 중앙에 원래는 이제 동그란 엠블럼이 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신형 엠블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렁크 문짝 부분에 카니발이라고 써있는 레터링 자체도 이전 모양하고는 조금 변경된 느낌이고,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리무진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하이 리무진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빠진 것 같아요. 뒤에 쪽 리어의 모습이고요. 일반 카니발 모델과 하이 리무진 카니발 모두 동일하게 바뀐 부분이 이 오버헤드 콘솔인데요. 이제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등을 켰을 때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형 카니발부터는 이 오버헤드 콘솔에 미등을 이제 점등하게 됐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껐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를 이전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이 용품이 나와요. 그래서 버튼 자체를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LED가 들어오도록 할 수 있고, 이제 2022년형 모델부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오버핸드 콘솔이 LED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형에도 이 전자식 다이얼 부분 이 재질이 바뀌진 않았네요. 이게 이제 저희 차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깨짐 현상, 뭐 저희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기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쉽게 금이 간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2022년 정도. 이 차량은 저희 카니발 차량인데 여기 기아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금이 쫙 가 있죠. 이것도 이제 교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 카니발이 이런 깨짐 현상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2022년형 카니발에서 큰 수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카니발과 또 하이 리무진 모두 노블레스 등급 이상부터는 애프터블로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애프터블로우가 빠져 있었었는데 이제 순정에도 노블레스 이상 등급, 그리고 또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프터 블로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패키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신차 패키지 스타일 6번 모든 시공이 적절히 들어가 있는 올드 추천 패키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차량을 한 10년 이상 운행하실 계획이라면은 저는 이제 6번 이상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그 패키지 전 과정을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차량이 탁송돼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신차 검수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외부 도색면에 뭐 이물질 확인이라든지 단차 부분, 그리고 실내 내부적으로 마감재의 손상 여부, 또 시트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엔진룸에서는 각종 오일류라든지 아니면은 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옵션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전자기기 작동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모두 사진을 찍어 실시간 사진 전송으로 고객님께 전송을 해드리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신차 검수를 마치고 실내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PPF 필름이라든지 뭐 프리미엄 서비스 품목들이랑 뭐 감성 서비스 품목들 이런 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튼을 다 탈거하고 나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 재단기를 통해서 카니발 KA4 PPF 필름을 이제 재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컴퓨터에 보시면 이제 입력된 내용대로 재단이 돼서 딱 맞게끔 나오게 됩니다. 라이트 부분에 이제 PPF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카니발 라이트는 그 피스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주행 중에 스톤칩이라든지 벌레로부터 이제 라이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자가 복원력이 굉장히 좋은 PPF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어 엣지 부분에다가 PPF 필름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도어 컵 부분에 이제 PPF 필름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열면서 손톱으로 차체 도색면에 스크래치 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유구 입구 부분에도 이렇게 PPF 필름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트렁크 리드 부분인데 이제 트렁크에 물건을 넣고 빼고 할 때 이 범퍼 쪽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PPF 필름 작업이고요. 현대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와 커넥티드 프로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다 흡음 테이핑 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고요. 커넥티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가 옵션 선택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는 모습들이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와 감성 서비스 부분인데요. 내비보 강화 유리, 또 올데 키링, 가죽 도어 커버, 그리고 등록증 케이스, 또 올데 타월 패키지, 목쿠션 두 개. 원래 이제 순정 자체의 페달 모습인데요. 이제 고무 재질에서 이렇게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로 변경을 해드리고 있고요. When we were 15, I remember the car ride, small fights, conversations all night. I never saw you as anything more than a friend, but now I see you in a new light. We're getting older. There's a sparkle in your eyes that wasn't there before. You give me butterflies. It makes me wonder if there could be. 이제 PPF 필름 5종 패키지 작업이 완료되고 감성 서비스 품목들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죽 도어 커버,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 또 올데 키링, 등록증 케이스.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모든 시공이 완료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커넥티드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썬팅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썬팅 룸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도장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썬팅하는 동안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풀 마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썬팅을 시작할 건데 선택한 필름은 V쿨 K필름 전면 28%, 1열 14%, 나머지 5%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썬팅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썬팅을 시작했고요. 지금 조수석 쪽 앞쪽을 썬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유리가 썬팅이 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쉐이빙 작업으로 유리면 끝까지 맞춰서 유리에 맞도록 쉐이빙 작업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선팅이 완료됐고요. 은은한 다크 브론즈 색상의 반사 필름이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V쿨 K 필름 전면은 28%, 그 다음에 1열 14%, 나머지 5% 이렇게 시공된 모습이고요. 반사 필름의 장점인 프라이버시 효과가 굉장히 좋죠.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예, 그리고 1열과 2열을 이렇게 다르게 농도를 선택을 해도 이질감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또 V쿨 K만의 장점이 높은 시인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면 28%. 오늘은 좀 비가 오전에 오고 그래서 날씨가 좀 흐린 편인데 지금 28%에 14%, 나머지 5%. 이렇게 선팅까지 시공이 완료됐고요.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리프트실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하부 방음과 핸더 방음 방진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순정 상태의 하부 모습인데 이제 머플러 이런 부분들, 용접 부위에 좀 녹이라든지 지저분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이제 하부 전체적으로 MVR 하부 방음으로 이제 폴리머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앞쪽 휀다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알루미늄 방진 패드를 부착을 하고 그 위로 MVR 하부 방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폴리머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모든 차량들이 앞쪽 휀다 부분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두꺼운 D7 신슐레이트 요거죠. 요거를 돌돌 말아서 양쪽으로 두 개씩 총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휠하우스 커버, 휠하우스 커버에 그 D3 등급의 신슐레이트가 부착되어 있는데 저희만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용 신슐레이트를 제작을 해놨어요. 끝부분도 순정처럼 봉제선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휠하우스 커버에 완전히 딱 맞게끔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 전용 신슐레이트입니다. 조립을 했을 때 이 휀다 쪽에서 발생되는 소음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쪽 휀다 부분하고 뒤쪽 휀다 부분에 들어가고요. MVR 하부 방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카니발 하부 모습인데요. 이제 흔히 언더 코팅이라고 하죠. 이 폴리머 자체가 굳으면서 고무 실리콘 코팅층을 형성을 해서 바닥면에서 들려오는 이제 노면 소음이라든지 뭐 부식 방지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제 카니발 차량은 이제 N3 플랫폼, 3세대 플랫폼이라서 이 앞쪽까지 우물 정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또 머플러 코팅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신차들은 보면 이 머플러의 그 용접 부위라든지 마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요 작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머플러 코팅도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하부면을 감싸면서 이제 노면 소음이라든지 부식 방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한 10년 정도 운행하실 계획이라면은 추천드리는 시공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작업이 완료되고 조립을 하고 있고요. MVR 하부 방음하고 그 다음에 펜다 휠하우스 방음 방진 작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리막 코팅과 유리 발수 코팅을 하기 위해서 세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리막 코팅 전에 물기 제거 후 이제 탈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탈지 작업은 알콜로 이 도장면에 수분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막 코팅은 이제 신차 유리막 코팅제인 EX 실드 제품으로 도장면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유리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탈거했던 커튼을 다시 장착을 하고요. 앞쪽하고 뒤쪽에 블랙박스 작업을 마무리하면은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고 실내 향균 탈취하고 휠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타이어 광택과 함께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신차 패키지 6번 모든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외부 모습하고 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썬팅과 모든 패키지가 시공이 완료된 상태고요. 썬팅 필름 같은 경우는 다크 브론즈 색상의 V쿨 K 필름. 이거 코일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선택을 하신 품목인데 이제 기존의 그 두꺼운 코일 매트보다 이제 개선형으로 조금 얇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가죽 도어 커버부터 이제 뭐 내비 보호 강화 유리, 블랙박스, 목쿠션, 또 올드 키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 작업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신차 패키지 가격과 종류는 올드 카니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채널 재생 목록을 보시면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다른 작업들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 견적문의란에 글을 작성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